헐. 일단 파일들은 살아있어요. 문어 이제 아 문어를 넣고 꼭지봐야겠다. 찍어야 돼? 어 찍고 있어요 지금. 잔인해. 불쌍하다. 뜨겁대. 이게 영문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불쌍하잖아. 너무 뜨거워. 괜찮은데 지금 또 예상되는 맛이 있잖아. 근데 지금 저 여기 처음 와요. 국물도 있고. 국물이 국물이 있어야 돼. 아니에요? 짠! 야, 무조건 따라야 돼. 야! 네. 집에 좀 재료가 좀 남아 돌아서, 한번, 이거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, 한번 할게요. 뭐, 고기가 없어서, 지금 딱히 돼지고기, 쇠고기를 넣을 게 없어서, 그냥 햄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에요. 네, 그냥 남아있는 야채들을 갖다가 그냥 톡톡톡톡 썰어가지고 네, 이제 볶을 거예요. 네, 뭐 시작할 때 버터를 발라가지고 뭐 별도의 간은 안 했는데 글쎄요, 이제 먹을 때 뭐 각자 뭐 김을 싸먹든 뭐 소스를 발라먹든 하면 돼요. 일단 먹을게요. 네, 좀 많아 보이죠? 네. 두 개 끓였어. 네, 뭐 저는 대놓고 두 개라는 거 밝혔어요. Versus and not really care about what is happening. It seems like a quite peaceful city up here and they are just like harvesting the resources from below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what will happen. 아, 이거 낮술인데 한 잔만 할게요. 어. 짠. 소면은 두묶음 삶았는데 저 혼자 먹을 건데 네 그냥 냉면 육수에 이거 넣고 여기 이제 오이 무친 거 여기다 얹어서 네, 먹을 거예요. 초간단하게 입맛 없어가지고 그냥 초간단하게 먹는 거예요. 근데 두 개 먹는다. 네 지금 외교부에 이거 이거 서포터스 발대식 하러 왔는데 이게 포토존인가 보네. 포토존 치고는 너무 좁은데 여기가.
두 개 더 나올 거야. 와, 맛있겠다. 아, 잠깐만요. 끈이 되게 편해요. 아, 그렇구나.
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던 거는 여기 남산에 여기 이제 그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 소녀상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 세 명이서 손잡고 네, 한 분이 이렇게 한 꽃 들고 있고 이런 구조로 짜여 있어요. 이렇게 최근에 만들었다 그래요.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제가 소녀상 컨텐츠를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게 있는데 아마 여기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제일 중요한 데는 이제 일본 대사관이니까. 좋습니다. 이때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일본도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점은 안중근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대한 거예요? 아이고. 교육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는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설미석 씨는 이제 강의를 먼저 그러면 긴 거 얇은 걸 가져와야 돼? 우와.